네? 연결을 마쳤고 전류를 측정해야 되니까 전류계 클램프 메탈한 거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확인을 해봐도 정상입니다. 설정 온도가 지금 영상 쪽으로는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정 온도가 70도예요. 70도고 지금 17도, 측정 온도가 17도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SSR이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70도까지. 또 출력도 나오고 있고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중간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서 SSR을, SSR의 입력처를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야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그 전에 사용했던 이 스위치를 가지고 한번 SSR의 출력처를 끊었다가 붙였다 한번 해봐요. 셀에 출력처를 한번 끊어서 스위치에 A 접점을 해서 동작을 지키게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온도계는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아웃가 나오고 있는데 SSR은 전기가 가고 있지 않죠. 입력식이 끊어놨으니까 아까 자열 때문에 전기들의 자열 때문에 또 히터 쪽에 열전대를 직접 그냥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온도가 좀 빨리 올라갔었나 봐요. 지금 54도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 자, 그러면 이때 온도가 좀 올라가지 않다는 거죠. 지금 얘가 정상적이라 그러면 전류치가 나오지 않겠죠? 전류로 측정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안 보이는 거. 0암페어가 나옵니다. 0암페어. 지금 암페어로 볼 때 지금 전기가 히터로 가고 있지 않다. 0암페어. 0암페어가 나옵니다. 즉 전기가 SSR에 입력이 인가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왼쪽 라인이다 보니 정상적이다 보니 지금 전류치가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력측에 이제 SSR 입력측에 전기를 넣으면 입력이 들어오고 전류치가 나옵니다. 지금 전류치가 그죠? 1.5 암페어 정도가 나와요. 1.5. 뭐 220을 쓰다 보니 전류치가 좀 작게 나옵니다. 작게 나오지만 지금 결국은 동작을 하고 있고 온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온도도 아까 50도 정도로 떨어졌었는데 59, 60도 이렇게 막 올라가네요. 정상적이라는 거죠. 정상적. 정상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PID 제어 방식이다 보니 지금 출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전기를 끄면 열이 올라갈 것이다. 또 이게 처음에는 설정 온도보다 좀 많이 올라가요. 전기가 끊었지만 자열, 전기가 들어가 있고 히터에다가 직접 SSR을 연결했기 때문에 실제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74도, 5도까지 올라갔지만 전기는 가고 있지 않죠. 끊었기 때문에 4도 정도, 5도, 몇 도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온도 편차가 좀 있네요. 네. 직접 그 열전대를 갖다 히터에다 붙여놨으니 지금 한 5도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거 지금 보면 SSR의 왼쪽 거는 정상이라는 거죠. 정상. 자, 이렇게 됐으니까 끄고 요번에는 중간에 아까 체크했을 때 200kΩ 정도 나왔어요. 200kΩ. 200kΩ 정도 나온 거에다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70도인데 뜨겁네요. 70도 뜨겁네.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놓고, 자, 일단 SSR 입력초로 끄고, 자, SSR 입력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데, 컨트롤러는 출력을 내보내고 있죠. 아웃으로 출력을 내보내고 있지만, SSR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즉, 꺼놓은 상태랑 똑같아요. 중간에 꺼놨겠죠. 자, 그러나, 이거 보시면, 출력은 나오는데, 지금, 66, 67, 올라가고 있어요. 꺼놨는데도 올라가요. 지금 보니까, 아, 여기 딱 답이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전류치가 0.5958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온도도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 올라가는 게 아까 정상적일 때는 1. 뭐 몇 암페어 흘렀죠? 0.5 반 정도 흐르는 거야. 반 0.5859 반 정도가 흐르면서 계속 얘한테 전기를 인가하는 하고 있는데 늦게 올라가고 늦게 올라가지만 계속 연결이 되네. 지금 보면 80도가 넘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껐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 껐는데도 계속 올라간다. 지금 요걸 봐도 어떻게 해야 될까? 히터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200kΩ. 200kΩ이니까 400kΩ 정도면은 정상인데 200kΩ이니까 정상적이진 않지만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이 상태는. 그러나 극성을 다르게 해서 저항치를 측정했을 때는 멀쩡하게 나왔거든요. 400kΩ 정도가 나왔었는데 1차 측에 히터 저기 그 테스터기에 리드선을 적색 플러스를 연결하고 2차 측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측정을 했더니 200kΩ 정도가 나왔어요. 고장이 났던 거죠. 그러나 그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와 정상적이지 않았던 걸 체크하기 위해서는 리드선 지금 99도 100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꺼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리드선을 1차 측은 적색 2차 측은 마이너스 흑색을 놓고 체크하는 것이 맞다. 반대로 하면 저항치가 정상치로 나오더라. 일단 끄고 우리 그 3차 측에 3차 1, 2, 3 세 번째 3차에다 세 번째 T와 W 상에다가 전기를 연결해서 한번 또 히터를 연결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700 지금 히터에서 막 뜨거운 100도가 넘어가니까 뜨겁고 선풍기를 저기 앞쪽에다 켜놨는데 열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손 조심해야 돼. 자 저단계 내렸으니까 마지막 777옴이 나왔던 곳에다 한번 더. 아 그러면 정상적이게 한번 켜봐야겠네. 그러지 말고 넣었을 때와 넣지 않았을 때 그걸 한번 영상 잠깐 보죠. SSR 전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입력처 지금 100도는 좀 떨어졌네. 자 넣어볼게요. 아 출력이 안 나와. 출력이 왜 안 나와? 얘가 출력을 안 보내니까 온도 컨트롤러가 출력을 안 내보내니까 전기를 연결하고 싶어도 연결을 할 수가 없지. 정상적인 것 같지만 이 상태로 볼 때 지금 온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얘가 안 나오네. 안 나오니까 정상이야. 출력을 내보내지 않아. 그런데 온도는 올라갑니다. 온도는 지금 100도까지 올라가 101도 102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류치도 나온다. 전류치도 0.58암페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 났다고 이게 이런 식이 이렇게 되면은 고장의 판단을 내리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항치를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거. 잠궈놓고. 아, 정상적인 걸 다시 한번 이따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열기가 느껴져. 히터에서 열이 발생하는 게 느껴져요.
자, 이렇게 놓고 세 번째요. 세 번째 700 어저께 아까도 측정했지만 777옴 정도가 나온 그거 전기를 넣고 지금 SSR 쪽으로 입력 쪽으로 가는 걸 끊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100도 전류치를 재볼까요? 자, 전류치가 나오고 있어요. 전류치가 1.23 암페어가 나오고 있어요. 1.23 암페어. 아까 그 옆에 이 옆에 S와 V를 쟀을 때는 200kΩ이었기 때문에 반 정도가 나와가지고 0.58암페어가 나왔는데 얘는 직접 다 흐른다는 거죠. 다 흘러가지고 지금 뭐 어려워요. 지금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기를 넣지 않아도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777 옴이니까 훨씬 더 적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전기를 살짝 끄고.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220V에 220V를 써야 되는데 얘가 400V짜리고 380에서 400V짜리를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찌됐든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면 얘는 정상적이지 않게 지금 전류치가 흘러서 열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S와 T상은 고장 났는데 T상은 완벽하게 단락이 돼버렸고 완벽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요 전류치가 재보고 정상적인 곳을 한번 다시 한번 재볼게요. 1.23암페어예요. 1.23암페어. 1.23암페어. 계산식으로 나왔으면 딱 좋을 뻔했는데 그렇구나. 가장 정상적이었던 것, 정상적이었던 왼쪽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나오지 않아서 체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40도까지 올라갔어. 140도까지 올라갔고 지금 알람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올랐다면서 알람이 나오고 있어요. 전기가 끊어지면 지금 선풍기 바람에 지금 계속 이렇게 히터의 열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70의 설정 온도가 70이니까 설정 온도를 좀 올려볼게요. 170. 이제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오고 전류치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정상적이니까 지금 온도 컨트롤러는 아웃가 나왔지만 얘는 지금 아웃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여기서 출력이 나와서 SSR로 출력을 보내서 그러니까 입력적으로 출력을 보내고 얘는 받는 거죠. 보내고 받아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작을 하지 않게 손을 꺼놓고 선을 끊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SSR이 뭐 단선이나 단락이 되었다고 치면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즉 정상이라는 거, 정상. 지금 여기서 출력을 여기서 나온 그 SSR로 보내는 것을 전기를 연결을 시켜볼게요. 연결을 시켰더니 SSR 입력체에 불이 들어오고 지금 아웃도 나오고 알람도 떴는데 온도가 좀 너무 떨어졌다는 거죠. 한치에 이제 걸렸다.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전류치를 한번 재볼게요. 전류치가 1.23A가 흘러내요. 그게 정상인 거죠. 아까 우리 T상과 W상이 완전히 단락이 된 거죠. 완전히 단락이 돼가지고 지금 왼쪽에 있는 정상치와 제일 끝에 있는 T와 W가 거의 똑같잖아요. 전류치가. 그러면 T와 W는 완전히 연결이 되어버린 거죠. 연결이 단락이 된 거고, S와 V는, 또 다시 한 번, 또 S와 V는 아까 0.53A 정도 흘렀어요. 요 배로 한다고 해도, 1.06, 0.7, 그러니까 반 정도, 400kΩ이 이상이면 정상이라 그랬는데, 얘가 200kΩ 정도 나왔잖아요. 한번 재볼게요.
전기를 내렸으니까. 자, 극성, 테스트하기 극성, 위쪽을 플러스로 해라. 그죠? 플러스로 해서 측정을 해보니, 좀 더 낮게 나오네. 좀 열이 좀 가해져도 보니까 좀 더 적게 나오네. 155.8, 9 조금씩 올라가긴 해요. 근데 킬로옴으로 나왔어요. 반 정도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긴 하고 전류가 좀 통하긴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1.23A가 흘러야 되는데, 얘는 0.53A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열이 스물스물 올라가겠죠. 정상적인 건 1.23A가 흘러서 올려야 되는데, 정상적이지 못하게 스물스물 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S는 저항치를 잘 측정해서 고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때는 1차 측의 그 테스트하기 극성을 플러스로 하고 2차 측 극성은 마이너스로 해서 측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장났을 거, 반만 전기가 흐르는 중간쯤에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꺼놨어요. 꺼놨는데 지금 출력이 나오겠죠. 170도에 놔뒀으니 출력이 나오겠죠. 150도 정도 맞죠. 출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SSR은 출력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류치를 한번 재볼게요. 지금 97도에서 이제 올라갈 때 98도. 자, 전류치 재니 0.58A. 정상은 1.23A. 반 정도 조금 더 흐르기는 하는데, 아, 맞겠네요. 그러면, 1.16, 거의 뭐 비슷하긴 하네. 1.2와 1.16, 비슷하긴 해요. 그러면 그 정도 흐르니까 딱 반 정도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저항치가 반 정도 나왔으니까. 지금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데, 아, 아까보다 늦게 올라가죠. 늦게 오릅니다. 얘가 늦게 올라. 반 정도의 전류치가 흐르니까 조금 늦게 오르겠지. 이렇게 SSR에 좀 미흡했던 SSR의 그 저항치를 측정하는 거,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것을 한번 도출해보고 확인해봤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